내가 사랑하는 음악과 시원한 바람과 내 가족과 함께라면 난 어디든지 갈 수 커자 I already know. 아빠 노래를 왜 이렇게 못해? 그게 무슨 말이야? 왜? 아빠 완전 명품 보이스야. 그래, 그럼 내가 오늘 꼭 우승해서 엄마 생일 선물로 가슴에 트로피를 탁 안겨준다. 그리고 수상 소감으로는 당신 이름을 샤팅 해줄게. 아유,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받아줘! 어머, 진짜 받아네. 신기하다, 예쁘다. 아직 시간 여유 좀 있는데 우리 잠깐 들렀다 가면 돼요? 좋죠. 얘들아, 우리 바다 들렀다 할까? 자, 그만 가자. 왜요? 뭐 잃어버렸어? 차 키. 뭐라고요? 나 정말 못난 남편이다. 당신 생일날 트로피 안겨주고 싶었는데 걱정이나 안겨줘. 당신 최악의 생일이겠지? 아니야. 가요제 못 가서 당신이 더 속상하지. 찾았다! 미소가 찾았어요! 정말이야? 진짜? 아, 차키를 찾았다는 게 아니라 조개를 찾았다는 거야. 응, 미소 조개 처음 봐. 이걸로 맛있는 걸 먹자. 그러려면 좀 더 필요하겠는데? 얘들아, 우리 다 같이 조개 찾고 놀까? 네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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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당신은 차키 좀 더 찾아요. 내가 애들 데리고 올게. 아니, 마이클 제이 팍스가 얘기했지. 가족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. 가족은 나의 모든 것이다. 차는 업체 불러서 맡기면 되고 가요제는 내년에 나가면 되고 그저 오늘은 나의 모든 것, 내 가족에게 집중하겠습니다.